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 SW 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해당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2021 현대모비스 알고리즘 경쟁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인 대상으로 첫 시행되는 이번 경쟁대회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학생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제한 없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SW 중심의 연구개발 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SW 알고리즘 경쟁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SW 개발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반에까지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이번 주부터 이달 25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코딩 테스트 전문 플랫폼인 프로그래머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상식을 제외한 예선 8월 27일과 본선 9월 3일 등 모든 대회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대회는 4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C, 자바, 파이썬을 이용해 제한 시간 내 문제를 풀고 소스코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예선 상위 10명에게 본선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상금이 전달된다. 본선 1등 1명에게는 최신형 기아 K5 자동차, 2등 2명 1,000만 원, 3등 4명 500만 원 등 총 상금 1억여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해당 부문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완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플랫폼 및 시스템 선두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SW 개발 전문 인력 발굴과 육성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SW 전용 교육센터를 구축하고 45개의 온라인 SW 교육 강좌를 마련해 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SW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량용 SW 국산화와 개발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전문 개발사들과 공동으로 SW 플랫폼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